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훗날 그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 일컫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주시기 전까지 사용하던 그의 본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작에 앞서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의 아버지 데라에 대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려 했던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그 행선지를 정하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던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을 떠났던 것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던 아버지 데라는 가는 도중에 하란에 도착했을 때 살기가 좋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목적지를 바꾸어 하란에 그대로 정착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에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이곳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살았을 때 아버지 데라를 떠나 분명하게 가나안 땅으로 그 행선지를 정하고 하란에서 나왔으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난 후에 60년을 더 살고,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목적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어갔다라는 것은, 뭔가 의미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아버지 때부터 미완성됐던 어떤 그 방향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라가 자기가 살고 있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데라에게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도 분명히 가나안을 향하여 떠난 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내용과 그 실천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도 실행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그 길을 멈추고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나 데라가 가려다가 가지 않았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이어서 가게 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을 떠났던 것인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갈대아인이 살고 있던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며 살던 자였는데 그가 살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떠난 것을 보면 그는 더 이상 그 우상 만드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결단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을 그 목적지로 한 것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데라에게 먼저 있었음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가게 되었던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그의 아버지 데라의 하나님이기도 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데라의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인 셈의 족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은 아버지 데라가 아니었으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데라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오게 된 것도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쉽게 내릴 수 없었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선지는 분명 가나안인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라는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을 떠나서 꽤먼 거리를 진행하던 중 가나안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하란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둘러보았을 때 모든 것이 자신의 가족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하던 그 행선지를 바꾸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 하란을 떠나게 됐을 때, 그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또 종들과 가축들과 재산을 가지고 하란을 떠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란 땅이 그만큼 살기 에 좋은 땅이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란 땅은 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좋은 땅이었고, 또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난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나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란 땅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대라가 바라본 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는 그 스테만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로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를 떠나고 난 뒤에 60년을 더 살고 죽었는데 신약 성경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났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데라의 죽음을 육신이 늙어 죽은 그 시점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데라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다가 자신의 육신의 눈에 살기 좋고 아름답게 보여진 그 하란 땅을 선택하게 되어 그 땅에 정착하는 결정을 한그 시기를 데라가 죽은 시기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난 시기를 데라가 죽은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떠나고 분명히 60년을 더산 것입니다. 그 60년의 생을 정말 잘 살았지만 풍성하게 살았지만 그 60년의 삶을 성경은 데라가 죽은 자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까지 그 땅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보다 현재 아브라함에게 더 시급하게 요구하셨던 것이 지금 아버지와 살고 있는 그땅 하란을 떠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인하여 그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물건은요 나타나 어떠한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만들지요. 그런데 그것은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고 제조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믿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대라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 주셔야만 볼수 있는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란에서 자신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땅에 만족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라를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는 분명하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즉, 아버지가 보았던 그 땅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단순히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하란 땅, 아버지를 떠난다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고 정착했던 그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정착해 하시는 그 땅은 전혀 다른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그가 가나안 땅에서 보아야 할 땅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그 눈으로 보게 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무리 주위를 자세하게 둘러보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시면 볼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도착해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볼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의 사람만 볼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볼수 없는 것, 세상엔 천에 보이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볼수 있고 세상은 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지 않게 하시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 땅에 도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둘러본 땅은 하란 땅과 비교해 볼때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이 몰고 온 수많은 가축들이 살수 있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지역은 함 족속의 후예였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 땅은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아니면 살기가 힘든 지역이었기에 필연적으로 원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땅, 현재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만 살아도 살기가 넉넉하지 않은 땅, 조금만 감으로도 생존의 위협을 받는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며 창대케 되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따로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거하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완전히 집을 짓고 정착을 하였다는 것과 다르게 장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였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보여 주었던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자세로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착하였다라는 것은 완전히 세팅 딱된 것입니다. 집을 짓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과 손자와 함께 텐트에 거했어요. 나그네와 같은 늘 하나님이 가라하시며 움직일 수 있는 그 임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땅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고 낙심되어지고 또 지나온 하란 땅과 비교해 보면 너무 아닌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성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순조함에 거기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을 온전히 다 바라보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며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 속에서 마음을 담고 믿음으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순종함 속에서 그곳에서 살던 시기서부터 에꽤 오랜 시간, 거의 30년 정도와 30, 40년이 지난 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되어 있는 완벽한 자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죄로 오염된 부피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으로 이끄시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지만 반복된 실수와 실패를 계속하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책마하거나 징계하시기 이전에 묵묵히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이끌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여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과 또 그의 증손자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온전하지 못했을 때 그는 점점 남방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살수 있던 땅은 가난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난 저들이 살지 않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는 그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실질적으로는 생존을 위해 버티기 힘든 장소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닫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목초지를 따라서 점점 남방으로 이동해야 했으며 그 땅의 기근이 심해졌을 때에는 아예 거주지를 바꿔야 할 만큼 가나안 땅은 정말 살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온전히 볼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선택은 늘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번제로 드리는 그 순종을 다하기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은 실수와 실패 그리고 불신앙의 연속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마침내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인 아브라함이라 일컬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히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떠나라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선택을 하였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이 여전히 신앙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마주하면서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러한 우리를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유 있게 가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아바아버지라 부르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기까지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신앙의 모델들을 성경을 통해서 남겨두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삼아 그렇게 잘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들도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할수 있는 발걸음을 또갈수 있도록 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따라 오늘도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들도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